자, 테스트는 여러분들 항상 이제 프로페셔널 팀, 제가 PC 카트부터 해서 지금 2009년에 프로페셔널 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11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망하거나 없어지거나 마스터가 바뀌거나 그럴 일 절대 없고 11년째 꾸준히 한결같은 마스터로서 팀원들 관리하고 있고 최고의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방번호를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번호는 이겁니다. 자, 지금 방 자리 한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다. 일단 명승님께서는 전소속 이제 윙즈였고요. 굉장히 잘하시는 분인 걸로 알고 있어요. 노르테 익스프레스 공개 오디션 시작하겠습니다. 1분 57초 9구입니다. 뒤에 따라갈게요, 천천히. 스타트는 안 씁니다. 한 이 정도 거리로. 야, 잠깐만. 야, 테카나 왜 그래. 이 정도 거리로 따라갈게요, 그냥 뒤에서. 일단 지금 좀 라인을 무난하게 가져가시는 것 같아요. 어? 야, 잠깐만. 살짝 실수나신 것 같은데, 이거? 어? 잠깐만. 거리가 왜 점점 좁아지지? 내가 초반에 지금 사고가 났거든요. 사고가 좀 났는데. 자, 집중. 커버 안 쓰고요. 자, 지금 중간 살짝 실수 났습니다, 지금. 왜냐면 저도 지금 실수가 났는데 거리 차이가 지금 그렇게 많이 나지 않아요. 예, 긴장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예, 긴장하시면 안 됩니다. 자, 긴장하지 마시고 충분히 다른 분들 지금 신청하신 분들 최대한 진짜 최고의 실력까지 올리고 그러고 방에 들어오세요. 뭐 순번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급하게 먼저 빨리 볼라다가 그냥 탈락해 버릴 수 있거든요. 최대한 손 푸시고 시간은 많습니다. 시간 많아요. 천천히 보세요. 천천히 여러분들. 와, 이거 58초짜린데? 잠깐만요. 일단 이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일단은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살짝 중간에 실수가 났거든요, 분명히. 명승님 첫 번째 합격입니다, 일단. 자, 첫 번째 트랙 합격했고, 이제 두 개 남았습니다, 트랙. 자, 두 번째 트랙.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막 빙글빙글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2분 2초 9구입니다. 지금 많이 떨릴 거예요, 진짜로. 잘하셨어요, 지금. 명승님 좋습니다. 바로 첫 번째 도전자 이거 합격이 나올 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좋아요. 자신 있게 손가락에 힘 빼야 돼요, 여러분들. 에, 드립 크게 하시면은. 아, 근데 이게 너무 내가 따라가면은 진짜 그 뭐지? 괜히 이게 방해가 될까봐 너무 무겁겠다. 왜냐면은 내가 괜히 너무 붙었다가 이게 R을 빨리 쳐야 되는데 그 R 치는 반응이 막 늦어가지고 방해될까봐 겁나. 자, 베타 보겠습니다. 잘하는데. 야, 베타 0초예요. 빨라요, 지금. 좋아요. 영수님,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베타 좋아요. 오, 잘 달리는데요. 확실히 윙즈 소속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실력이 있습니다, 이분. 기대됩니다, 앞으로. 프로페셔널 팀 합격하면 앞으로 굉장히 또 기대가 되는 인재고요.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사빙 진입 구간에서부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싹 깨워갈 수 있습니다. 저 기록 몇 초 나올지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일단 커트라인은 이번 2초인데 기록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게 굴절 구간에서도 실수가 날 수 있거든요 사실. 55, 56, 57, 58, 59, 0, 1, 1초. 자, 마지막에 살짝 조금 실수가 난 것 같은데 합격입니다. 자, 기록은 0초 아니면 1초겠네요. 0초 98입니다. 2분 00초 98 나오셨고. 자, 마지막 트랙 차이나 서한 병마용을 선택하셨고 1분 44초 99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마지막에 와서 이것도 실패하면은 이게 중다이 구간이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중다이 구간. 자, 여기서부터 이제 무난하게 좋고요. 괜히 이게 인코스, 그러니까 명섭님처럼 아싸리 조금 그래도 여유있게 지금 라인을 타고 계시거든요. 여유있게 지금 보면은 라인을 타고 있어요. 베타 54초 초반. 제가 부서 좀 끄고 거리 좀 밀게요. 베타 54초 54초 초반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좀 빡세게 달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좀 빡세게. 어떻게 됐지? 이게 실패인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카트라이더는 꼴이 나고 나서 아 이제 마지막 기회입니다. 마지막 기회고 시작합니다. 파이팅! 지금 약간 베타가 아까보다 좋아요. 아까보다 베타가 좋고요 지금 훨씬 생각인데. 자, 이게 탈락이 나온다고요? 사실 첫 번째부터 제가 택한 찬스를 사실 드리고 싶지 않거든요. 첫 번째부터는 재능이 있는데, 잠재력이 있는데,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데라고 생각됐을 때 택한 찬스를 통해서 추가로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한 번 더 기회 주자 하셨다. 2번 냉정하게 탈락시켜라. 자, 일단은 뭐 볼 거 없고요. 예, 바로 가겠습니다. 예, 1번이 맞네요, 확실히. 유튜브에 그 가입 양식 있습니다. 테스트 신청 양식 있고요. 이게 진짜 긴장되실 거예요. 예, 안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절대 그 테스트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테스트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쉽다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합격하는 거 보여주세요. 그러면 명수님도 제가 알기로는 병마용 41초 40초 나오시는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도 지금 긴장되기 때문에 기록이 안 나올 수밖에 없어요. 네. 이게 긴장이 진짜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긴장하고 안 하고 차이가 진짜 커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뭐 랭킹전 공방 달리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말 그대로 이제 오디션, 경기 오디션을 보는 거기 때문에 본인의 실력보다 진짜 50% 나오면 진짜 성공한 거예요 사실은. 자, 지금 일단 기운이 좋습니다. 자신있게 마지막 찐막 기회.
매달리고 있고요. 자, 실수만 하면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는 빨라요. 41, 42, 43, 44! 야, 합격이지, 이거. 잠깐만. 자, 기록 보겠습니다. 자, 이거 모릅니다, 이거. 과연! 합격! 시부레와! 레전드다. 첫 번째 도전자, 바로 합격 났습니다. 예, 아이고, 축하드리고, 명수님. 프로페셔널에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자, 대판은. 아, 1분 때 나왔어요. 가능성 있어요. 오, 근데 다 잘하신다,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좀 잘하시는 분들 신청 많이 했네요, 진짜로. 고수분들이 많습니다. 살짝 키식된 것 같은데, 저번. 아, 마지막에 너무 실수하셨다. 조금 아쉽고요. 지금 손이 떨린다고 하시네요. 자, 형님 일단 물 한 잔 드시고 준비되시면 도전해 줘주세요. 도전하시면 레디 해드릴게요. 자, 평소에 기록 나오는 거에 생각하면 절대 안 나와요. 긴장을 하기 때문에 기록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합격이죠? 1초다. 아, 2분. 오, 좋아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니어님도 합격입니다.